파산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꾸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냐,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냐 이것을 강조하냐면, 악하고 음란하면 음란해질수록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나는 주인으로 믿고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결단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모래 위에 집은 집 같습니다. 결국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요 다시 무너져요. 그럼 그건 주대심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실 99%가 되더라도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어떠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딱 되면, 그 악하고 음란한 내 안에 문제가 딱 터지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딱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심판주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에 봐야 될 것이 뭐냐, 온 우주를 심판할 수 심판주로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사람은요 뭐가 일어날까요? 진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터질 때 뭐가 터질까요?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라 그래도 모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명을, 이 사명이 부담된 게 아니라 사명자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어때요? 자기의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즉각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고 즉각 순종함에 갑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즉각 그래요. 즉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일적인,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순차적인 건 있지만 결정타는요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의 주님이 딱 내 안에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뭐가요? 내가 누구인가가 더 선명해지거든요. 아멘. 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 오늘도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칼럼집에 보면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칼럼집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자기 가진 가치관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증거한 것은 무엇이냐? 죽은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 증거했느냐? 살아나신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어떤 목사의 비전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사도행전에 말했던,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무슨 복음이다? 살아나신 예수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전했냐?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핵심은 죽은 예수가 아닌 어떤 예수다? 살아나신 예수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 뭐냐?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 다 봤는데 내가 왜 이게 안 보였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그러니까 마띠아를 세울 때도 보니까 누구를 세웠냐? 예수님 함께 지냈던 저와 또 예수님의 뭘 증거할 사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핵심의 복음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나 또한 부활을, 이 목사님 얘기입니다.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한 하나님의 승부수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부활의 복음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밖에는 없어야 되는데 부활을 또 하나의 표적으로 본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뭐냐? 믿음의. 이 믿음이란 게 뭐냐? 우리를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딱 던진다면 아마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의 승부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자신의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냐? 의의 의. 아멘. 이 세상은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알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을 비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진짜 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지옥이 보여야 되는데 이 땅은 어둠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천국을 꿈으로 봤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팩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있을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 왜 어둠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 어둠이야? 빛도 공존하고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근데 왜 어둠이냐? 진짜 봐야 될 그 나라를 못 보는 게 어둠이고 진짜 봐야 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영적 단절, 영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란 말을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단절되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게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둠을 보려면요. 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기도의 체온도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안 명확해요. 그래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언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시고 예언이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누가 올 거다? 바로 이 어둠의 땅에 누가 올 거야? 빛이 올 거야. 메시아 구원자가 올 거야 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게 중요해요.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출발이 뭘까요? 복음의 출발, 믿음의 출발은 살아나심이에요. 살아나야 돼요. 일단은. 살아나야지 그분이 누구인가가 명확해져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내가 그럼 뭐가 될까요? 내가 누구인가도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1.1억도 오류가 없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믿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둠이었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심이 딱 확증이 되면 진짜 봐야 될 어디를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터질까요? 어찌할 거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봐버렸는데 어찌할 거 안 터져. 나를 딱 봐버렸는데 내가 어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무너진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 못 만나서래요.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내 자식, 내 재물, 재정을 횡령?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의 주님은요 심판처 앞에 서버렸는데 이 물질이 얼마나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져요. 거기에 어찌할 거가 통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정상인 거죠. 아멘. 근데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있느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배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백독한다 그래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한마음께도 특징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 특징.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사람만 된 거예요. 여기서 좀 배워보겠나 한 사람들은요, 다 번아웃 돼요. 어떤 사람 된지 아세요? 진짜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은, 진짜 나 죽을 것 같은 사람들만이 사실 주님 만나요. 내 거라도 내 것이 조그마한 데 있는데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가 복이 있다는 거. 하늘에 주님밖에 없는 자가,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1절을 통해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뭐야? 믿을 만한 팩트를 준 거예요. 팩트. 근데 이 증거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증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 표적 앞에서 내가 누구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이 가운데 방언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지 않아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는, 너희들이 빛을 받았어? 성령에 참여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은 것 뿐이에요. 성령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야 돼요. 근데 내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왜? 그분이 내주하면 그분이 끝까지 이끌어요. 내주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참여했다고, 내가 귀신이 떠났다고, 내 안에서 귀신이 떠났다고, 때로는 내가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데 인간은 완악하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악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출애굽기 21장 설교하면서 뭐 깃뚫린 종을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인간은요,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란 말이에요. 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누구의 종속 안에 있는 걸 싫어해요.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게 뭡니까? 인간을 택한 바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음에 뭐예요? 승부수를 건 거예요. 승부수를. 내가 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자녀로 만들고 싶은데 강제적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으로나 신비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서 우리 안에 뭘 보였냐? 자발적 순종을 하게 하신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맞네요. 진짜 하나님 맞네요. 이것을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완전한 사랑이고 승부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에요. 부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 하나님의 완벽한 믿음. 여기서 하나님의 믿음의 승부수가 뭐냐? 자신의 믿음이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믿음이요.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돌아오겠다는 완벽한 믿음이 뭐냐? 십자가의 주신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인간, 여러분들 하나님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예요. 저희들은 완악한 자단 말이에요.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예요. 이거 우리가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믿음의 승부수가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믿음의 승부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승부수. 이렇게 하면 이들이 돌아올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의 승부수를 우리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신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살지 않죠. 바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게 반드시 성경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천국이 내 안에 임해요.
근데 그 회개는 열매 회개가 아닌 근원적인 회개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죄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란 말이에요. 예수를 누구로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바로 이 근원죄를 죄를 던진 거예요. 아멘.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이렇게 못 살죠. 거룩하신 전능자가 내 안에 오셨는데, 전능자가 내 안에 오늘 사는데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데. 아멘. 12장 38절입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모여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쉽게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럼 표적 보여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진짜 우리에게 증거, 표적을 딱 보여줘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했어. 그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요, 수 없는 표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을 엄청 일으켰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아. 근데 믿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있잖아요. 예수님 살아날 거 누가 믿은지 아세요? 살아날 거라고 누가 생각한지 아세요? 제자들이요? 아니요, 제자들 아니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살아날까 봐 옥문을 열어요. 근데 그들은 뭐야?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뭐라 그래요?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나의 표적 말고도 엄청난 표적을 일으켰어요. 근데 뭐야? 악하면 악할수록, 음란하면 음란할수록, 죄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하나님 너희들 믿지 않아. 그게 이 시대잖아요. 자,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뭐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동일한 동격이에요. 이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요라는 거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려 눈 벌고 말 못하고 고쳐주셨을 때 우리가 뭘라 그럽니까? 이들을, 예수를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해요. 그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은 거죠. 근데 이 12장 22절을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일으킨 게 아니에요. 어디로 일으킨 거예요? 성경대로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성경이 있겠죠? 찾아볼까요? 한번 이거 한번 찾아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움직이셔요. 그래서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부활의 표적, 이 요나의 부활밖에 이것이 빠졌고, 두 번째 뭐냐? 성경대로 빠진 거예요. 성경대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단들도 성경 가지고 이래요. 성경 가지고. 잘못된 성경이지만. 난 다시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 한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당신이 누구입니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당신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 하나님 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찾는 시크, 시크라고 해요. 시크, 찾다. 시크라는 거예요. 찾는 거거든요. 찾는 자에게 뭘 줘요? 생명을 줘요. 생명을. 퍼 자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은 인생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잖아요. 아멘. 이건 삶에 어떻게 사냐의 문제며 영원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냐 죽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멘. 자식이 만약에 암에 걸렸으면 그 살리려고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든 좋은 의사 만들려고 좋은 약 찾으려고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갈망함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못 만나요, 사실. 죄송하지만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갈망,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잖아.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그럼 뭘 줘? 성령을 받지 않겠어? 왜? 성령을 통해서 누구를 할 수 있으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조명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사역은 예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누굴 보냐? 성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령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안 나오면 가짜예요.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제가 3년 전에 딱 복을 만났는데 딱 보이더라고. 가짜다. 아무리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도 예, 성령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얘기하거든. 예수가 빠진 성령 사역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예, 성령은 삼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성령은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는 누구를 얘기해야 돼요?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보세요. 누구를 높여요? 바로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잖아요.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는 누구를 얘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오직 뭐만 전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해요. 왜?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픽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35장 찾아보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자, 보세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언해 놓으셔요. 자, 보겠습니다. 35장 4절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어떻게 해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누구 온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오시면 이런 일이 이런 표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4절 5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때 뭐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자 35절 5절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12장 22절을 통해서 그때 뭐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 오시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을 떠버려요. 앉으면 일어나버리고 그럼 누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언대로 성경의 이사야의 예언대로 누구 오시냐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표적을 일으켜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안 믿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많은 표적을 일으켜도 너희들은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근데 이거 이 믿게 하는 마지막 승부수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승부수가 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것이 22장에서 38절이에요. 38절 쭉 이어서 43장 44절 45절입니다. 이 부활의 표적이 뭘 있게 하느냐? 주되게요.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더라. 뭐요? 무슨 말이에요? 그 집에 누가 없으니까?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가 빠졌냐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의 주체가 뭔지 모르고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알아. 근데 뭘로 믿지 않으세요? 주인으로 믿잖아요. 만약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어떤 시대가 된다? 이 악한 세대처럼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다? 더 힘든 시대가 올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죽은 자와 산 자에 뭐가 되고 싶어서? 주인 돼야 돼요. 그 주인 되기 위해서 뭐가 임해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 회개는 열매의 회개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열매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단 말이야. 한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희 주인이냐? 진짜 너희 근원적인 주인이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 자신이 뭐야? 만왕의 왕, 주인임을 하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낸 거예요. 너희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희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되었던 죄. 내가 주인 되었던 죄가 뭡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의해버린 거.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 삶. 그 삶을 살 때만이 우리에게 뭘 주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명확히 알 때 우리 안에 뭐가 자유가 임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통 사람들이 일생 동안 한 번도 체험하기 힘든 기적들을 수없이 보고 직접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한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모든 것은 처참한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인정하십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난 맹세하여 나 그 사람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버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킨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승부수란 말도 맞아요. 하나님의 승부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심이 제자들의 모든 인생과 삶과 가치관을 다 바꾼 거예요. 이 부활하심이 뭘 바꾸냐? 모든 나의 인생과 가치관과 삶의 전부를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부활하심이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었던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었던 우리들이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모든 쩌든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만큼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부활 하나 믿으면 뭐 예수 믿고 천국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쩌들어져 있는 마귀의 자식으로 쩌들어 있는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는 쩌들어 있는 나의 가치관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변화된다면 여러분들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변화된다는데 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심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다는데, 나의 인생 전체가 바꾼다는데, 나의 전부가 바뀌어 새 피조물이 된다, 다른 말로 새 피조물이 돼버린다는데, 새롭게 된다는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에 가지고 안 돼요. 이건 이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도전장이에요. 도전장.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 하나님 정말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고, 내 인생 내 가치가 전부 새 피조물로 살고 싶다고 하는 열정인 갈망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뭐라 그래요? 역다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상급을 줘요. 뭔 상급?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상급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가? 이거 하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만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꽃꽂이 하는 것도 싫어한대. 왜 꽃꽂이 하는 거? 왜? 꽃꽂이에 집중할까봐. 꽃꽂이 못하게 한대요. 거기에 집중할까봐. 뭐에 집중하냐?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야. 하나님만 만나면 끝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에 내 안에 임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멘. 근데 그 믿음의 승부수가 뭐냐? 성경을 읽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이거나 미치광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 뭐예요? 확증된 거예요. 존재 자체, 예수, 존재 자체,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인 걸 증거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자신의 어떤 분, 인격,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그냥 자체 부활 자체,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격이며 어떤 성품의 소유자며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인지를 다 보여준 게 뭐냐?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자신이 완전히 어떤 자임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 당시 인간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충격적인 말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장로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문에 업장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님, 이것은
존재 자체를 전립한 기독교의 존재 자체를 전립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안 되면 그 피는 효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만약 예수 이게 신학의 형태더라고. 자기 혼자 성경을 본 사람이다 보다 보니까 부활을 딱 던지니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잠재했던 신앙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 흘리신 피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한 효력은 완전하신 피가 흘려야 되잖아요. 삼위일체가 맞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성품과 모든 것을 드러낸 게 뭐냐? 예수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증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임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뭘로요?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믿게 한 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공의와 사랑 완벽한 그분이 가짜로 성경을 쓰겠냐고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아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저에게도 성경 66권만 있나 다른 건 없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주권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 1.1억도 오류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임을 뭘 통해 말씀하시냐, 십자가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벽히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뺐겠죠. 쓸데없는 말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절대 진리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968사까지 산다는 말이 믿어지냐고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져요. 우리한테는. 근데 뭘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확증된 믿음 아닙니까? 아멘.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증되는 순간 또 뭐가 확증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의 피다? 하나님의 피임이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명확함이 안 되거든요. 뭐를 통해 명확해지느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네, 이게 삼위일체론이 명확히 확증되게 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 뭘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아까도 기도하네. 너희 하나님 뭐 부인의 하나님, 자식의 하나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이 뭘로 선포되는가, 부활하심으로 인정되는 순간 성령이 뭘 책망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산재를 책망하신다는 거야. 제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게 아니라 성령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내주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고 제가 죄를 책망하고 제가 정말 제가 성령을 통해 인정될 때, 고백되어질 때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이것은 그럼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이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느낌과 감정에 서지 마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느낌과 감정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느낌과 감정으로 보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복음으로, 복음 자체로 봐야 되는데 자신의 주관적인 체험으로 보는 느낌과 감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말씀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앞차를 팍 박았어요. 충격 있어요 없어요? 거기 충격 없어. 괜찮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 충격도 없는데 머리를 탁 잡아요. 이렇게. 벌써 한몫 잡았다.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났는데 이건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충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네. 와, 이거는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충격이에요. 나는 충격이 없었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니까 뭐 제일 먼저 고백된 게 뭐죠?
다른 사람도 보이지도 않아. 저도 나 살았다. 왜? 늘 두려움이 있었거든.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이게 내 안에는 늘 의심이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이 탁 선배님께 제일 먼저 고백이 공동체도 아니야. 저도 살았다. 와, 이제 나 살았다. 진짜 나 살았다가 첫 번째 저 고백이었거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직각으로 복음 전했어요. 미친 소리 들었다니까요. 야, 미친놈아 그러더라니까 저한테. 저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미친놈아 그래서 나 미쳤다 그랬어. 얼마나 이게 기뻤으면 그게 느낌과 감정입니까?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미쳐야 돼요. 그게 성령의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가 내 안에 터지면 터져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사명은 당연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되냐? 사명이 되는 거지. 사명에 부담 가졌다? 사실 죄송하지만 만난 게 아니에요. 아직 가정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마지막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보는 거지 가정 가운데 있다래요. 이게 벌써 내 안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니 진짜 그걸 만났는데 당연한 사명이 그럼 부담이에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아멘. 충격을 보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전능자라니 앞에 섰는데 반응이 없어. 아무 감각이 없다. 이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충격이 입혀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그다음 뭐가 기쁨이 오는 거죠. 어찌 알고 터지죠? 어찌 알고 다른 거 아니더라고. 우와, 나 지옥 갈 뻔했네. 진짜 나 독사의 자식이었네. 나 진노의 자식이었네. 이게 딱 선명해지는 거예요. 선명해져요. 이게 선명해지더라고. 오, 나 죽을 수밖에, 나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네. 이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앞에 서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공동체가 보이더라고요. 저도. 우리 공동체 이제 살았구나. 이게 두 번째 보이더라고. 공동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으로 딱 보이게 되는 거더라고. 공동체가 살았구나. 이것이 두 번째 고백이 제 고백이었어요. 그게 3년 전에 주님 만나고 고백한 거예요. 그때 있었던 우리 분들 알 거예요. 제 모습을.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만 좀 기쁘라고. 기분 나쁠 정도로. 그죠? 자, 다정하시라고. 다정이 안 되면 어떡해. 이게 안정이 안 돼. 밤마다 잠이 안 와. 잠이 왜? 이건 영혼의 문제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 자자 우리 연수 집사님이 뭐라 그랬어? 한 시간 들었죠. 거기서 예, 저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기뻤거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그것이요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세 달이 가도 안 끊어지더라고. 그게 3년 온 거예요 제가.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분이 누구인가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때 충격받았지만 한 번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때로는 또 무너짐도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러나 다시 뭐냐 어떻게 지금 일어서더라고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맞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나의 주인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제가 완벽해진 게 아니라 이제 뭘요? 초점이 딱 바뀐 거예요. 명확해지니까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 버려. 예수님 부활하셨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지. 다시 일어서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버리니까 감사가 터져나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와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땅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삶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의 뭐예요? 최고봉이에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승부세, 우리를 다시 살려고 속죄, 속량하셨다 그러잖아요. 다시 값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승부세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재조명되면서 다 재조명돼. 그러니까 혼란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혼돈했거든요. 신앙생활이 이 부활하심이 딱 명확해지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주인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예수가 누구인지가 정확히 되고 예수님의 피가 어떤 피인지가 명확해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명이 정해지면 이 부활 하나로 모든 것이 하나씩 재조명되고 질서 있게 딱 가게 되는 거야. 그럼 부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꾸 부활 얘기한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재조명하고 기초를 쌓게 하고 모든 것의 마스터키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요. 아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확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증명이 누구에게 오기 때문에 부활 아닌 다른 것은 다 주관적 나에게서 오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인간이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흔들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누구를 통해 증명이 되냐? 그분을 통해 증명이 돼야 돼. 그를 근데 그분을 증명된 그 사건이 뭐냐? 십자가 주시고 부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부활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어요.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오겠죠. 근데 뭘로 안 믿어지냐? 하나님 절대자로 창조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양육을 하면 느껴보면 예수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알잖아요. 다 몰라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자, 창조주, 바로 우리의 도움, 바로 절대자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눈에 보이진 하나님의 명확하게 선명하게 정확히 볼 수 없고 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뭘로 돼버려요? 느낌과 감정에 딱 뭐라 그래야 돼요? 거기에 다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를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절대 못 봐요. 다 거기에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밖에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우리의 눈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왜? 믿게 하려고. 그 전에 예수님은 아담과 할 때는 그냥 통치, 하나님과 통치가 임했어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이것이 부부간의 관계의 고백이 될 수 무관계 고백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고백일 수도 있어요. 너는 나고 나는 나야. 그게 모든 게 하나님. 그 선포된 것도 뭐냐?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자연스러운데 제가 딱 단절되니까 영적인 세계가 딱 단절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실을 가지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을 가지고 이 부활의 팩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어둠이 되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못 봐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듣게 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명확하게 인간에게 바로 양 같은 바로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들에게 정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아멘. 네. 믿으십니까? 부활 없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예수를 뭘로 고백해야 돼요? 구원의 조건. 로마서 10장 9절. 예수를 뭐로 고백?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주. 주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여호와거든요. 아도나이. 그 다음에 영어로 로드. 그 다음에 헬라는 뭐냐? 큐리어스 왕, 왕, 왕.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뭐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 그러니까 그 고백한다고 누가 죽여요?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무참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큐리어스 자기 로마의 황제가 왕인데 감히 로마 황제를 왕으로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 그러니까 다 목잘로 죽여버리고 사자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혁명이거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보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아. 그냥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정도. 그냥 나를 이렇게 인도해준 선한 사람,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뭐야? 천지를 창조하신 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진리라고, 진리.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왜? 이것이 주라는 진리에 대한 근거가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당신이 주이라는 근거예요. 사실의 근거라고요. 아멘. 이때만이 뭐야? 구원. 죄악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내 안에 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제가 되고 성령을 조명받을 때 뭐가 있냐?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무슨 들음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건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내가 들을 때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노래 있잖아요. 허물과 죄 용서하셨네. 뭐라 그래요? 질병과 고통 치료하셨네. 율법 아래서 자유케 하사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돼야 될 복음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것을 듣는 자가, 어떤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좀 속된 말로 병신이. 내가 병신이야. 아무것도 안 돼. 이 땅에 가지고는 허무한 인생이. 주님 막 뭐 진리가 뭐야 하는 그 갈망하는 자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터질 때 귀가 열고 눈이 열려서 이것이 성렬티에 조명될 때 그 인생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밖에 없어야 돼요. 이 복음밖에 없어야 돼요. 다른 것이 내 안에 욕심이 가고 다른 것들이 보이면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주님 못 만나면 내 인생 이거 비참해집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그런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주셔.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에 보십시오. 어떤 자가 주님 만납니까? 제사장들이 만나요? 그들은 맨날 판단해. 늘 해석해. 성경을 해석해. 예수님 말을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자가 만나는지 아세요? 보면 문둥병이, 앉은병이가, 눈먼 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읽어보세요. 공간복음. 그런 자가 누구요? 예수를 딱 만나더라고요. 수가성 여인 같은 남편 다섯이 있어도 목말라 했던 그 여자,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찾았던 그 자가 누굴 만나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여 평생 주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4절 아니 15절입니다. 5장 15절 보겠습니다.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